지구는 빙하기를 여러 차례 지나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빙하의 크기와 빙하가 지나던 땅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지형이 나타났죠. 때론 협곡이, 때론 복잡한 해안선이, 때론 호수와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엔 수많은 피오르가 탄생했습니다. 빙하는 사라졌지만 빙하의 흔적은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빙하가 두고 간 선물, 피오르를 만나봅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남서부 해안의 항구도시입니다. 뾰족한 삼각지붕을 한 원색의 목조 가옥과 활기찬 어시장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데요. 도시가 가진 매력을 더 느끼려면 동쪽에 플레리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해발 320m 전망대에 오르면 베르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베르겐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피오르드, 빙하가 만들어낸 피오르드가 펼쳐져 있고 저쪽 끝으로 북해하고 이어진 곳이 보입니다. 베르겐은 피오르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나르웨이 피오르로 향해봅니다. 피오르는 빙하가 깎아 만든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좁고 긴 만을 뜻하죠. 나르웨이 피오르는 아름다운 경관이 시시각각 변하며 펼쳐지는데요. 경사가 급한 산지는 해발 1500m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피오르드의 어떤 굉장한 깊이감이 몸에 와닿습니다.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바닷물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흐르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산 건너편에서 흐르던 에울란 피오르와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절벽이 굉장히 깎아지듯이 내려오고 그 밑에는 이제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런 완만한 경사의 어떤 비탈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비탈면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운둘에 달은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노란 꽃들은 봐주는 이가 없어도 향기롭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피오르드 절벽 사이에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민들레들이 지천에 지금 이렇게 널려 있네요.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풍경입니다. 피오르의 짙푸른 바닷물과 연두빛 풀밭. 자연의 색들이 서로 대비되며 싱그러운 그림을 그립니다. 안 돼! 염소가 아마 지금 먹이를 주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람을 겁내질 않네요. 이건 먹을 게 아니야. 운두레달엔 사람 수의 4배나 많은 염소가 삽니다.
저를 엄청 따르네요, 얘네들이. 경사가 급한 비탈이 웬 염소를 위한 먹이가 널려 있습니다. 덕분에 피오르의 염소는 양질의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죠. 피오르가 선물한 풍요입니다.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8km쯤 올라가면 해발 650m 산 위에서 에울란 피오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빙하는 또 어떤 절경을 숨겨놓았을까요? 드디어 피오르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피오르드가 지금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계곡을 따라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굽이굽이 이어집니다. 에울란 피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긴 속내 피오르의 지류로 길이가 29km입니다. 산 꼭대기부터 바다 깊이까지 꽉 찼던 빙하가 이런 흔적을 남긴 거죠. 수십 번 빙하가 계속 이 지역을 훑고 지나갔을 것이고 그 훑고 지나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빙하는 양쪽 벽을 끌어내서 지금의 이러한 U자형 형태의 계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빙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땅은 U자 형태로 깎였습니다. 빙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며 협곡을 만들었죠. 기온이 높아져 빙하가 모두 녹은 다음 그 자리에 바닷물이 스며들었고 이 같은 피오르가 만들어진 겁니다. 빙하가 움직이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산 위쪽, 좀 더 추운 지대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거대한 빙하는 1년에 100m 이상 되는 거리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원리 때문이었을까요? 여기 지금 틈 보이시죠? 이렇게 눈이 두껍게 쌓여 있는데도 바닥에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틈새에 거대한 빙하 이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틈은 빙하의 아래쪽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땅과 빙하의 마찰로 열이 발생해 바닥을 녹이기 때문이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푹푹 빠집니다. 여기 물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워진 빙하는 아랫면이 으깨지면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빙하 아래 틈에 고인 물이 그 움직임을 돕습니다. 눈은 무게가 작아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래도 흘러내리지 않지만 빙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무게로 이 물을 짓누르고 있고 물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빙하는 거기서부터 미끄러져서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빙하 이동의 원리입니다. 눈 녹은 물은 빙하가 깎아낸 절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강물을 만들기도 전에 폭포로 떨어져 바로 바다로 직향을 하죠. 물은 다시 대기로 돌아가 눈이 되어 높은 산등성이에 내릴 겁니다. 지구는 이런 일을 수십만 년 동안을 반복해왔습니다.